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생활을 바꾸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내가 만든 심심한 집을 담쟁이 농굴로 가리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집 벽에도 담쟁이 하나 놓고 싶은데 하나하나 만들기 어려우셨죠? 맞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담쟁이 이파리 개수만 봐도 다 만들려면 끔찍합니다. 물론 고수분들께서는 뚝딱 만드시겠지만 새싹 블리니 분들께선 담쟁이 줄기 만들다가 블렌더를 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에 담쟁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담쟁이 생성기는 아이비 애드온입니다. 애드온이라고 하면 뭔가 다운로드 받아야 될 것 같고 돈을 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친구는 이미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다운받을 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차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드온을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상단에 에딧을 누르고 프리퍼런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애드온을 누르고 여기 돋보기에다가 IB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애드 커브 IB 젠이 있는데 여기 네모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다시 닫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담쟁이 생성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생성을 합니다. 사이드바는 옆에 이 표시를 눌러도 되고 단축키 N을 눌러도 되죠. 이렇게 사이드바에서 아래쪽에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애드온을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이 크리에이트에 이 IB 제너레이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IB 제너레이터가 뜨는 거예요. 여기서 Add 버튼만 누르면 바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생성할 메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어디다가 생성할 건지 3D 커서를 붙이면 돼요. 3D 커서를 붙이는 거는 Shift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자, 이 표면에 3D 커서가 딱 붙습니다. 큐브 말고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여기 기어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보면은 마우스 Shift 우클릭하면 여기 붙었죠. 이 상태로 반드시 메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dd New IB를 누르면 담쟁이가 딱 이 표면에 이 메쉬 표면을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생성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담쟁이를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요 줄기 부분이 있고요. 아이고. 보면은 요 줄기 부분,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요 줄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파리는 요렇게 네모네모로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이파리를 알맞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파리 붙이는 방법도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시 담쟁이를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메쉬를 누르고 우리가 New IB를 누르면 담쟁이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랜덤 시드를 바꾸면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간단하게 담쟁이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 때 이 랜덤 시드만 바꿔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만든 담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을 바꿔요. 바꾸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여기 왼쪽 아래에 여기 옵션 창에 여기를 활성화해 보면 업데이트 IB가 있어요. 즉 이미 만들었지만 우리가 바꾼 세팅 값을 업데이트해서 이미 만든 것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 값을 바꾸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B length는 지금 이 기어의 사이즈가 대략 2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니까 그럼 얘를 2m로 바꾸면 길이가 길어지겠죠. 2m 정도 사이즈의 길이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요거는 가지의 길이다. 그 다음에 IB의 사이즈는 뭔가 굵기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 이파리를 끌게요. 요거는 이파리를 만들진 않습니다. 자, 요 가지를 보면은 지금 무수하게 가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분기가 되어 있는데 이 IB 사이즈를 늘리면 이 분기 지점이 점점 뒤로 밀어납니다. 자, 4배 늦춰서 업데이트를 하면 너무 많이 했네요. 보면 요 봐요. 분기가 조금 지나서 분기하고 그 다음 좀 한참 지나서 나눠지고 다시 0.02로 줄여보면 이 분기 지점이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세팅으로 넘어가서 여기 랜덤 웨이트는
이 가지의 방향성을 얼마나 랜덤하게 할 것이냐. 이거 너무 랜덤이니까 애가 막 엉켜버리네요. 얘를 줄이면은 애들이 쭉쭉 뻗어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랜덤성을 보면 되고, 그 다음 그래비티가 중요해요. 우리 그래비티는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담쟁이가 자랄 때 중력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그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1이고, 자, 중력을 만약에 높게 해볼게요. 5로 높여버리면 얘가 아래로 처지겠죠. 이런 식으로 처집니다. 잘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중력이 0이면은 하늘로 솟구치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뭐 나무 만들 때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기본값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브런치 세팅은, 자, 브런치가 나뭇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probability, 얼마나 많이 생성할 건지 기여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가지가 조금만 하나만 만들어졌네. 가지가 조금 만들어집니다. 얘를 10으로 하면, 아, 이게 0.1로 하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다른 행동하니까 아래쪽에 adjust last operation 패널이 꺼졌죠. 이랬을 때 F9를 누르면은 다시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0.1로 하니까 엄청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아, 그리고 여기서 꿀팁은, 이 원래 값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요거를 누르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만약에 100으로 했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자, 기본값으로 돌아갔죠. 요런 식으로 기본값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B 브런치 사이즈는 이게 바로 가지의 굵기입니다. 요거를 두 배로 하면 가지가 당연히 두 배로 굵어지겠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 글로스 이파리를 생성을 하도록 다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냥 이파리 사이즈입니다. 이파리 사이즈가 커지겠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요 이파리의 생성 정도 이렇게 줄이면은 3분의 1로 이파리가 적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담쟁이를 만들었고, 지금 보면 이파리가 네모네모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파리 텍스처를 입히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파리 텍스처를 입히려면 텍스처, 이파리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로 넘어갈게요. 구글로 들어와서 이파리가 영어로 leaf, 그 다음에 free png를 검색을 합니다. 뭐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유료 png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png를 사용하셔야지 이파리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만약에 jpg를 받으시면 이파리가 그냥 하얗게 돼요. 여기가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받은 상태로 다시 블렌더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파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파리는 지금 오른쪽에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요 가지가 지금 IB 커브예요. 그리고 왼쪽에 여기 사살표를 눌러보면 이파리가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렇게 이파리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화면에서 눌러도 됩니다. 요 상태에서 Material Property로 가서 New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색깔을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색깔을 입힐 게 아니라 텍스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파리를 누르고 쉐이딩 탭으로 넘어갑니다. 위쪽에 쉐이딩 탭으로 가서, 자, 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적용한 매테리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Principled BSDF에서 여기 베이스 컬러, 우리가 색깔을 원래 넣는 칸이 이 칸이에요. 근데 여기 왼쪽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당기면 새로운 노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칸 하나하나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당겨서 여기다가 우리가 사진을 넣을 거니까 이미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픈을 눌러서 아까 다운받은 위치로 가서 저는 요 이파리를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사진 이름이 보이고요. 이 사진의 색깔이 쭉 연결돼서 여기 Principled BSDF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요 검은색 부분이 투명하게 보여야겠죠.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려면 여기 알파 값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투명도를 얘기할 때 알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알파를 클릭해서 쭉 당겨다가 프린시펄드에다가 알파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살짝 모양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짝 크리트릿했던 검은색인데 알파 값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카매졌어요. 그 다음에 이걸 투명하게 바꾸려면 오른쪽에 여기 프로퍼티에 들어가요. 매테리얼 프로퍼티에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세팅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 현재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알파 클립으로 바꿉니다. 자, 이걸 누르면 바로 투명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다 개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파리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가지는 가지를 클릭해서 클릭이 안 돼. 가지를 클릭해서 똑같이 여기 뉴를 눌러서 매트리얼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 쉐이딩 탭에서 뉴를 누르고 베이스 컬러에서 가지의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회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쉐이딩 지금 보이는 이 뷰포트 쉐이딩이 그냥 솔리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매트리얼 프리뷰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렌더링까지 할 거면 여기 렌더드 탭에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생성하는 방법, 색칠하는 방법, 이파리를 투명하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이쁘게 여기 사이클 엔진으로 바꿔보면 훨씬 더 예쁘게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세팅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일단 바닥에 쫙 깔아놓고 담쟁이가 잘 보이게 검은색을 해주고 이 물체도 색깔을 넣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담쟁이. 이런 식으로 담쟁이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냥 3D 커서 놓고 물체 선택, Add, IB. 그 다음에 이파리 선택하고 매테리얼을 만들어 놓은 걸 클릭하면 싹 들어가죠. 가지도 매테리얼 넣어주고 이러면 쉽게 담쟁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설정하는 항목을 알려드리다가 시간이 좀 가서 그렇지 막상 사용해보면 그냥 클릭하고 클릭하면 딱 만들어집니다. 한번 영상 멈추고 실습 한번 해보세요. 애드온을 처음 적용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애드온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결과물을 만들 때 내 실력보다 더 멋진 MSG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작품이 더 푸릇푸릇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